뿅. 아, 얘가 시기적으로 귀한 꽃입니다. 지금 풍란이 다 거의 마무리된 그런 상황인데, 예, 풍란이 이렇게 폈습니다. 자, 오늘은 추석 세일, 아, 2탄입니다. 자, 지금 보여드렸듯이 이 아마비 단엽 중에 꽃이 이렇게 했던 것들이 2차로 올라왔어요. 심지어는 이제 꽃이 하려고 그래. 얘는 그러면 한 달 후에 거의 필 텐데, 예, 그래서 그 이렇게 나이 먹은 애들은 늦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꽃 있는 걸 보내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스페셜도 꽃 있는 거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그 이렇게 순서상 이런 것도 갑니다. 자, 이거는 그냥 일반 암압이에요. 자, 이런 것들 하나는 꽃을 보시겠다고 그러면 이걸 단엽 아니고 그냥 암압이고 쟤는. 이 아마미 단엽은 꽃 없는 게 물론 이것도 드리는데 이거는 뭐 이게 다예요? 안 되니까. 응. 네. 그래서 5만원 팔았던 거 이렇게 여러분들 4만원에 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밀타시아. 밀타시아도 얘는 만원 행복. 만원의 행복이다라고 여러분들 이제 못 구해 보셨던 분들한테 이렇게 드려 보겠습니다. 향이 그다음에, 없어서 얘는 꽃이 오래 가는 편입니다. 그 이제 비교적 밀토니아 보다는 훨씬 더 강합니다. 꽃도 오래가고 저온 고온에 둘 다 강해요. 얘는 그리고 안 죽어 잘 많고 꽃대가 대체로 두 대입니다. 예, 반만원 애들 얘네들은 특상 2만원. 예, 2만원 저렴하게 드립니다. 자, 네. 타이니 트레저. 타이니 트레저가 꽃색이 약간 그 세로라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구분을 해서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라벨 관리가 안 돼가지고 15,000원. 특상은 2만원. 밥 차이에요. 밥 차이 가지고. 아, 이게 이거는 이리로 와야 되는데 왜 또 그리 가네요. 섞였네 걔가. 네. 얘가 오히려 걔는 거기고. 자, 아무튼 꽃대 상관없이 15,000원, 2만원. 꽃대는 그냥 한 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송이 이상. 아, 그리고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자, 이렇게 그 기왕 밸런스가 기왕 보여드리는 거 큰 거 보여주세요. 밸런스가 이쁘게. 아니, 그거 말고 저기 옆에 스페셜 큰 걸로 보여주세요. 자, 이거는 이제 엘로퀸 쌍대고. 자, 얘는 이제 스페셜. 밭도 많고 꽃집이 이렇게 세 대씩 다 잡편 확인된 애들입니다. 묵은둥이. 그래서 묵은둥이들 엘로퀸 25,000원. 얘는 스페셜 3만원. 그래서 스페셜은 양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25,000원에 팔았던 이제 환타지스타인데, 환타지스타는 메이드 인 타이 태국 조직 배양한 업체라고 생각하시고, 웰로퀸은 같은 형제인데 같은 그 국내 배양 업체에서 했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 밥이 차이가 나느냐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쪽으로만 자라는데 그거를 두 개 심은 거지. 하기라 가지고 두 개 심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나이를 많이 먹은 거죠. 그리고 그렇지, 얘보다는 나이를 당연히 더 먹었지. 그리고 얘가 지금 무엇보다도 밸런스가 다들 맞아서 정말 이렇게 기르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거의 동시에 필 거. 이게 정말 스페셜이에요. 물건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추석 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미리 확보해놓은 물건이에요. 미리 확보를 해놨던. 옐로퀸은 해를 좀 보여주셔야지 잘 큽니다. 아, 그러면 이제 카틀리아는 지금부터 이제 시간이 약 한 달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돼야 꽃이 피기 시작할 건데 어쩌면은 빛이 부족하면 더 걸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덴드로비움. 덴드로비움 여러분들한테 선보여드렸던 거. 자, 네스트 알바는 밥이 어마무시하죠. 이렇게 그래서, 좋은 거는 네? 거의 탑인데? 이 정도는 아무튼, 있는데 이 옆에 거는 거의 아무튼, 없을 것 같아. 네스트 알바는 밥이 좀 좋은 애들. 아너스몸 알바도 사실은 밥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 매우 나이가 엄청나게 먹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그래서 얘하고 얘는 차이가 나게 보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범위를 넓게 예,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좋은 것만 보여드린다라고 또 오해하시는 분도 계셔서. 그리고 자 이게 안 왔으면 파리시가 아 꽃이 이렇게 피었어요. 이제 밥은 이 정도입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밥은 다 그 어? 무난히 좋아요. 이제 얘는 좀 작고 얘도 이제 밑에 발부들이 이게, 예, 이게 이거, 다 꽃대들이 나오는 자리라서 꽃이 나오는 거라서 예. 작지 않아요 밥이. 예, 그래서 얘는 이제 예, 새끼가 좀 더 많은 거고. 아 이거 봐봐 꽃이. 아 꽃이. 어 꽃이 있고 얘 향기 진하고 예. 얘는 이 정도 거의 세로리예요. 덴드로비움들은 예, 얘가 안에서 보면 파르시가 아 화색이 정말 잘 나왔네요 진짜 이거는 세롤 같아요 진짜. 그다음에 아노스멈 사우스도 어, 밥이 이렇게 좋은 아이들입니다. 얘는 좀 길게 나와가지고 꽃이 좀 네. 그다음에, 길게 나올 애들.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저번날에 가져와가지고 아직 소개를 못 드렸던 애가 어, 이번에 이제 추석 때 소개드리려고 그랬더니 아이 오늘 가서 보니까 얘네들이 꽃을 이렇게 에, 물고 있어요. 어, 그래서 얘는 프리뮬리엄입니다, 여러분들. 프리뮬리엄. 네, 그 제가 안었으면. 어, 프리뮬리엄.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얘는 꽃이 피었기 때문에 밥이 조금 작아 보이죠. 에? 근데 또 꽃이 안 핀 것들은 어, 밥들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꽃을 달라고 그러시면 밥이 좀 작더라도 요거 드리고 안 그러시면 밥 좋은 걸로 드릴게요. 그다음 얘도 이제 소개를 처음 해드리는 건데 안었으면 핑크. 안했으면 핑크입니다. 자 얘도. 밥이 훌륭합니다. 안오스몬 핑크. 안오스몬 핑크는 밥이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아 얘도 얘도 지금 노빌 플로럼 저번 날에 꽃이 피었던 것들은 이제 하고 이제는 또 얘는 2차로 올라온 거예요. 얘만 꽃이 있는 거지 꽃 있는 거는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예, 예. 또 남았어요 아직. 예, 예. 그다음에 빅플라워는 이제 여러분들 글자 그대로 밥이 네. 괜찮아요. 그래서 밥이 제일 작은 거, 그 다음에 밥이 제일 많은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게 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갈 수도 있고라고 세일하는 거니까 예, 두 개씩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아, 나는 이게 오길 기대됐는데 나는 이게 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그냥 툭 터놓고 하는 거예요. 식물이니까 규격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제일 먼저 저렇게 그 옐로우 퀸도 밀어보세요. 옐로우 퀸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가격 가지고는 뭐 특별히 말씀 안 드리죠. 오늘 이제 추석 세일이고 그래서 평상시보다 제가 15%에서 25% 정도는 이렇게 좀 세일 해 드렸는데 그 자 이렇게 우리가 식물을 볼 때 이렇게 밸런스가 맞는다라는 의미는 정말 스페셜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꽃을 오래 보기 위해서는 한 대가 나와 있고 한 대는 저 밑에서 받치고 있고 이런 류의 꽃들을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다수가 아 이렇게 그 고품질을 평가할 때는 이렇게 밸런스가 맞은 거를 최고로 치는 거예요. 아니 더 툭 터놓고 얘기해서 내가 이거는 4만 원 받자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4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의 물건은 아주 소량만 있다라는 거죠. 소량만 있는 것마저도 제가 먼저 그 선점하기 위해서 여름에 갖다 놓은 거예요. 여름에. 예,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와가지고 약 2개월 동안 하드닝도 아니고 그냥 물 관리하고 햇볕 관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미리 확보를 해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격은 잘 얘기 안 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비교적 저희가 많은 양을 취급하니까 먼저 좋은 물건을 이렇게 공급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리고 오늘은 추석인데 예? 추석 특집인데 얘가 또 오늘 예? 얘는 이제 어제부터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얘는 지금 점심때 이제 터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그 백색을 원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따로 문자 주세요. 이거는 먼저 올리면 순서가 안 가니까 우리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한테 순서를 드리려고 우리 구독, 좋아요, 알람 해가지고 네. 생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보셨기 때문에 땡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어찌됐든 추석은 좋은 의미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어찌됐든 다양한 꽃, 다양한 꽃을 이렇게 공급해 드리는 그런 거가 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얘는 오시는 분? 아, 얘가 참 말씀드릴게. 이제 당진풍란 농장에서 가져왔던 것들 중에 이제 공중에서 오래되면 이렇게 둥둥 뜨잖아요. 그거를 그냥 뿌리 있는 상태로 뿌리를 돌돌 감아서 여기다가 넣은 거예요. 그대로 넣은 거예요. 이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뿌리만 있는 거 이 밑에. 그래서 보습력이 좀 부족할 텐데 그래도 이제 저희 농장은 이제 습이 유지돼서 여기 이렇게 붙었잖아요. 그죠? 이 안에도 붙었고 여기도 이렇게 다 붙었어요. 뿌리가 많으면은 지들끼리 또 그러니까 보습력이 있어. 제가 엊그저께도 초보 강의했던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로 나이 먹고 이 정도로 하면은 지네가 알아서 견디고 지네가 그 힘이 센 거죠. 대가족이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이끼가 없는데도 수태가 없는데도 워낙 식구가 많으니까 자체 보습력이 있어서 이렇게 잘 자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자 귀한 꽃 어느 게 귀한가? 아 이거 백색도 참 고급 컬러예요. 이 백색 중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옆에 이렇게 검은 점이 생겼다 해가지고 이런 것들 따내고 이제 정말 그러지 마시라고. 아 이게 이 옆에 꽃대가 여기 더 올라온다고. 예, 이거 꽃집이 이렇게 보이죠? 얘는 이제 잡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식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된다고 이게 정상이라고 이렇게. 자 이렇게. 정상까지는 아니고 일반적인 거지.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인 거지. 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꽃집이 얘는 이제 꽃집이 육안으로. 그 발부 형성되기만 했지 꽃이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밑에도 꽃집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은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은 안 나오는 거고 나이를 먹은 나도 한번 임신을 해보겠다라고 나름 애를 썼지만 용을 썼지만 그러기에는 아주 또 환경이 좋다 그러면 얘도 이제 모를 일이죠. 근데 쬐끄만한 거 한 송이 정도 나올 수 있지. 발부가 제대로 나오지 않죠. 두 개 정도 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들 아 이거 설명 잠깐 더 할게요. 그리고 이거 옐로우 이렇게 캔. 지금 여러분들이 그 기준이 뭐냐 오늘 오신 분한테 설명을 드렸더니 대명소꼭도 이걸 벗겨주냐고 이렇게 그러시는데 그러지 않고 자 여기 보세요. 얘는 자기살이에요. 파란 이 감싸고 있는 이 발부를 감싸고 있는 게 이게 자기살이라고요. 근데 얘하고 얘는 자기 살이 아니라고요. 그 얘기는 이 발부가 커지면 얘는 자기 살이니까 함께 커지는데 파랗게 됐을 때는 이렇게 하얗게 됐을 때는 내 살이 아니니까 이거를 옥죄인다고요. 우리가 나무에다가 새끼줄 하나만 이렇게 슬쩍 고무줄 하나만 이렇게 고무줄 탄력 있는데도 고무줄 하나만 해드려도 소나무라든가 나무가 그 부위는 못 자라고 자국이 남지. 자국이 남잖아요. 똑같다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르고 있으니까 이 발부가 표시가 안 날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된 부분들은 이거를 제거해 주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대신에 이 발부가 너무 예뻐서, 이 발부가 이렇게 너무 예뻐서 이것도 간상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부 김기아남하고 대명속곡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카틀레아도 그렇게 하셔도 된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이거보다 더 이렇게 심해지고 한 이렇게 경우는 얘는 여기가 갈라지면서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더 벌어주면은 여기 더 빛도 더 들어가고 좋아진다고요. 도움이 된다고요. 더 이렇게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려고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 그리고 골고루 이렇게 햇볕을 골고루 이렇게 봐주시면은 더 동시에 나오니까 얘는 이 정도 꽃집이 잡혔으면 꽃은 무조건 피는데 햇볕의 양을 많이 주는 남동향이면은 조금 더 빨리 피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해를 뭐 서너 시간밖에 못 준다 그런 집들은 뭐 그런데 이렇게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죠? 근데 그거보다 양이 너무 작다 그러시면 이런 걸 사시면 안 된다고.
나는 뭐 그 햇볕을 줄 수가 없다 뭐 이러면은 이렇게 꽃집이 있는 거는 욕심내지 마시라고. 그래서 최소한도 빛의 양이 어느 정도 확보된 분들한테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피는 것보다는 가져가서 피시는 게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 좋아요 좋아요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오늘 내가 좋은 고맙습니다. 말 배웠어. 좋아요는 공짜래. 아 좋아요 구독은? 구독도 공짜지. 공짜야? 아 공짜는? 자 아무튼 알림을 하면은 또 이렇게 미리 봐가지고 또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 또 이벤트 선착순 이벤트 이렇게 막 그런 거 하면은 네 그래서 타이니 트레저 한번 더 보여드리고 이제 그만 끊을게요. 예 고맙습니다. 뿅.